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제기한 그런 탄핵을 벗어나게 됐네요. 참 그러니까 장관을 탄핵을 하는 거가 그게 말이 됩니까? 물론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를 이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그 정도면 됐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좁쌀만 해가지고 새로 출범해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을 쿡 집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속이 좁은지 그 뭐 참 내가 볼 때는 한국인들의 그 분열적이고 당파적인 그런 성향이라는 것은 역사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굳이 뭐 조선조의 사색 당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인들이 분열적이지 않습니까? 당파적이고 속이 좁죠. 죽기 살기로 잘 싸우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니까 조금 협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협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죽 협조를 안 했으면 젊은 학생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법안을 100여 개 가까이 이렇게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협조를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나도 한국인이지만 참 좁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뭉치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부족한 거죠. 작은 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조직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뭐 그냥 헐뜯고 뒤에서 끌어당기고 별일이 다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 이 사설입니다. 이 거대 여당의 야당의 폭주라는 것이 저는 브레이크를 걸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이 소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현재 더불어민주당 한 170여 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해 가지고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해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호남권의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 속하는 지역구를 둔 일부 국회의원들 빼고 민형배 광주광역시에 이번에 새로 또 정부에 가짜로 탈당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또 들어간 민형배 지역구 의원이 아마 광산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을 겁니다. 그 양반 정도가 이제 아마 크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지 않았겠느냐.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겠죠. 호남권에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득표수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거대 야당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폭주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2024년도 4월 10일 21대 총선인가 22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안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좀 잘하면은 눈치 보면서 조금 하겠죠. 조금 한다는 것은 원래 실력 발휘를 하려면 조작값을 한 25%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한 5%나 이렇게 낮출 수도 있겠죠. 그건 두고 봐야겠죠. 그래도 저는 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겁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대부분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앉거나 대통령실은 고급 정부를 입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튜브에서 쟁점이 되는 그런 사안들도 다 보고가 될 거라고요.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무대책, 무방비로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을 맞는 것은 참 무책임한 일인 거죠. 이 여러분들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 전체 내용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민주당 보좌관이 군사정보 700건을 여러분들 유출시켰고 북한 손에 넘어갔겠죠. 뭐. 정보위원회도 손을 뻗쳤는데 아마 지금 수사 중인 모양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거대 야당 폭주 여기서 멈춰야 절대 안 멈추죠. 물론 글을 쓰는 사람들은 논술을 쓰는 사람들은 당위를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절대 폭주를 멈추지 않겠죠. 폭주를 멈추지 않아가지고 2024년 또 4월 10일까지 계속 윤정부를 흔들었다가 그 다음에 2024년 또 여러분들 4월 10일 날에 또 득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뭐 2020년 4.15 총선처럼 내놓고 승리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힘을 못 쓸 정도까지는 조작을 하겠죠. 과반수를 조금 뭐 넘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전망이니까 그때 가봐야 이제 확실히 알겠지만 절대 야당이 폭주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막말을 이렇게 내뱉을 때 그 막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차원에서 정당 보조금을 받는 그런 공당, 정당이 득표수 조작, 선거 조작에 여러분들 관여했다는 것은 그거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막 간 거죠. 그러니까 그까지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지 못하는 일은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은. 이미 금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 이런 중앙일보에 그야의 정치 탄핵, 헌재가 기각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 뭐 이게 이제 끝이 안 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바로 밑에 문재인 정부 2018년 지방선거 압승 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깜깜이 대북지원에 길을 텄다. 선거만 장악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을 기초위원을 주고 광역위원을 주고 예, 그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많은 수백조들은 예산 가운데서 처분 가능한 것은 다 뭡니까?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회시민단체들도 다 그렇게 기를 쓰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지방선거 압승 뒤에 지방자치단체 깜깜이 대북지원 길을 텄다. 그 모든 그런 기초가 선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뭐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돈도 지킬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 자유도 지킬 수 없고 미래도 지킬 수가 없고 안전도 지킬 수 없고 체제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선이나 중앙처럼 그래도 이런 문자가 활력을 잃었다고 영향력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이 중요한 신문들에서 맨날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만 외쳐서 안 되는 거죠. 이상민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거대 야당 폭주 여기서 멈춰 절대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이 매일매일 신문을 보면서 참 뭐 제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사회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성체니까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이란 부분들을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시간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현업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맑은 거죠, 정신이. 거기다 사심이 없으니까 좀 더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심이 없으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조선중앙동화에 나오는 사회적인 큰 사건이나 이슈에 7, 8할 정도는 다 선거 붕괴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인권 조례, 그다음에 교권 추락, 그다음에 저성장, 국민연금 문제, 이상민 장관 탄핵 문제 다 여러분들 선거라는 기초 위에 여러분들 서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참 그런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핵심과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눈앞에 이제 이렇게 과장돼서 보이는 현상에만 그냥 눈길이 가니까 그러니까 큰 거를 놓치는 거죠. 그걸 놓치게 되면은 그럼 나중에 진짜 악소리가 나는 거죠. 그때는 뭐 기회가 이제 없는 겁니다.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난 상반기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낱낱이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나라 살리기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직접 구입해서 한번 읽어도 보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뭐 다른 사람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나라니까 나라를 지키는데 여러분 힘을 함께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